지프가 전천 후 도심형 전기 SUV 어벤져의 사전 계약에 돌입했습니다. 지프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SUV 어벤져는 2022 파리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차량 인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2023 유럽 올해 차 및 세계 여성 자동차 기자가 뽑은 2023 올해의 차에서 최고의 패밀리 SUV로 선정되며 화려한 데뷔를 장식했습니다. 전량 유럽 폴란드에서 생산되고 있는 어벤져는 2022년 말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유럽에서 10만 건의 계약을 돌파하며 유럽 내 비세그먼트 SUV 시장 내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2월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선공개된 이후 지속적으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온 어벤져는 한국 내 지프 브랜드 역사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모델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프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전천 후 드라이빙 성능과 주행의 즐거움, 아이코닉한 멋스러움을 재해석한 실내외 디자인, 새로운 전기 파워트레인,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 활용성을 모두 갖춰 도심형 전기 SUV를 찾는 고객들의 기존과는 다른 자유와 모험의 가치를 전파할 예정입니다. 어벤져는 지프 고유의 아이코닉한 디자인 요소를 재해석한 기능지향적인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박시 스타일의 차체와 각진 세븐 슬롯 드릴, LED 테일 램프에 적용된 X자 제리캔 디자인 디테일이 확고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차량 측면과 세븐 슬롯 드릴 장식 내부에는 전기차임을 드러내는 충전 플러그 형상의 파란색 레터링 2를 부착하고 전면 센서 부분에는 어벤져가 디자인된 이탈리아 토리노를 가리키는 나침반 이스터에그를 적용하는 등 특별한 디자인 요소도 숨겨져 있습니다. 어벤져의 실내 공간 또한 개성과 재치가 넘치는데요. 수평 구성의 대시보드가 실내 공간을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게 해주는 동시에 차량 곳곳에 기내용 캐리어 수준에 달하는 34리터의 수납 공간을 배치해 동급 최상의 적재 능력을 보여줍니다. 트렁크 공간 또한 321리터로 동급 최고 수준을 갖췄으며 전 트림의 핸즈프리 파워리프트 게이트를 기본 적용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소형 전기차임에도 어벤져는 지프만의 오프로더 본능을 실현했습니다. 셀렉터레인 지형 설정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주행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전천후 성능을 지원하며 내리막 주행 제어 장치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내리막길 주행 중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저소 경역에서는 오프로드 주행을 돕습니다. 더불어 파크센스 후방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과 파크뷰 후방 카메라를 전 트림 기본으로 탑재. 알티튜드 트림에는 전측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을 추가해 안정성과 편의를 강화했습니다. 에어백은 전면, 사이드 커튼, 전면 사이드 시트 등 총 6개를 장착했고 충돌 시 최적 수준으로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도 기본 사양으로 내장했습니다. 지프 어벤져는 편의 및 안전 사양에 따라 론지튜드와 알티튜드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각각 5,290만원, 5,640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